야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네. 단세포적 논쟁 누굴까요? 네,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단세포적 논쟁을 그만하라고 경고했습니다. 논쟁이 능하다는 평을 받는 이 지사인데요. 네. 평소 정총리답지 않은 센 발언을 했습니다. 네,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300명에게 편지를 썼는데요. 정 총리는 더 이상 덜풀자와 덜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.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. 사실 여당 지도부도 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 이 정 총리 뭔가 이 지사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정 총리는 정부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 지역 화폐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. 골목 경제 소생을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 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. 네, 뭐 소위 자기 장사하지 말라 이런 공개적인 경고로 들리기도 하는데요. 네,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정 총리가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를 견제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당연히 이 시점에서 이 지사 반응도 궁금한데요. 네, 방금 전에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. 네,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쓴 책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새삼 거인의 부재를 느낀다고 했는데요. 홍남기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게 단세포적 논쟁이 아님을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사면도 그렇고 여권의 이견이 조금씩 표출되는 것 같네요. 네. 자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탈당. 네. 오늘 김병욱 의원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요.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결백을 밝힌 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. 김 의원이가 2년 전에 네. 비서를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어제 한 인터넷 방송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. 목격자가 네. 그 김병욱한테 네. 네, 보냈던 문자 2020년 4월 15일입니다. 네. 그날이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. 그렇죠. 성폭행한 그 인턴 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요?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네, 이 진실을 밝혀줘야 될 텐데 자, 네.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. 탈당한 의원들이 여럿 있어요. 네, 각종 의혹에 연루되면 하나같이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.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선당 후사 자세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잠시 당을 떠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. 논란이 된 의원이 탈당하면 끝나는 건가요? 아니죠. 그 의원을 공천한 당도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오늘의 여랑야랑은 무한 책임으로 정해봤습니다. 오히려 당이 적극적으로 이 진상을 밝히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 같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